그러면 과거를 알아야만 발전적인 미래를 또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세훈 씨가 만약에 이걸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본인의 인생을 태어나서 그냥 쭉 가겠죠. 어느 정도. 그리고 10대에 제가 반장을 한 적이 있어요. 오. 이거 올라가죠. 예. 20대에 들어서면서 제가 이제 방송 데뷔를 합니다. 데뷔하자마자 직선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살짝 이렇게 가요. 얘가 네팔 갔을 때입니다. 그래도 계속 성장하고 있죠. 야, 네. 고민했는데도 왜 그래프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무릎팍 도사 때문에? 아~ 초반에 그냥 뭐 이렇게 성장하죠. 계속 요 나이 요 나이는 계속 하다가 요새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 한 요 정도 같네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시작을 여기서 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도. 이 정도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탄생이 위험했어요. 일단 탄생 자체가 잖아.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외양간에서 나왔다는데 내 출생을 가지고 너는 놀리지 마. 저도 뭐 똑같이 여기서 뭐 시작을 하다 보면 태어나서는 뭐 특별히 저는 병아리를 뭐 병도 없었고요. 나무를 좋아했대요. 어릴 때부터 10대 후반 때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저는 이런 고통을 제가 이겨낸 거죠. 백두장사가 했다. 20대 초반에 바로 고백 옵니다. 한테 공부하고 싶었어요. 특기자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이경규 선배님은 말이에요. 강호동 씨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 자기도 옷을 똑같이 벗겠다라고 분명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쳐요. 이인규 선배님. 잠깐만요. 어, 강호동 특집입니까? 박수! 야, 이거 참 그림이. 야, 그 녀석 참 한번. 네, 김수 씨가 안 돼. 그렇다며. 야. 10대 때는 제가 축구부 주장. 와. 와! 주장! 리더! 그 다음부터 내가 성적 가락. 네, 성적 가락을 맞았어. 근데 여기서부터 대학 시험을 보면서 모든 걸 다 떨어집니다. 아, 이게 첫방이군요, 첫방. 야. 이건 지금 생각하면 빵! 이건 빵! 이건 빵! 그래서 간신히 대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면서 모든 게 다 붙어. 모든 게. 그때 올림픽이 있었어요. 88 올림픽. 예. 88 올림픽 지원사령부의 영어 시험을 보내 나보고. 그래서 이렇게 찍고 나왔어. 붙었어. 공교롭게도. 어, 붙었어요. 또 그 문선대라고 있었잖아요, 군대. 예. 거기 갔는데 MC를 보러 갔어. 예. 근데 나만 붙었어. 오. MC. 예. 그래서 이제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영어를 막 컴퓨터로 나오는 번역병으로서 날 불러. 네 올림픽 그 지원사령부에 갔다 왔지 영어로. 저 영어 못합니다. 군대에서 내가 묻는 말에 영어로 대답하라.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나? 잘 모릅니다. 너의 군대 생활에 대한 너의 관점은 어떠냐? 잘 모릅니다. 허, 이놈 정말 잘하면서. 난 정말 못해. 이놈 잘하면서. 그때 내가 난 뭐든지 다 붙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방송국 들어서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개그맨 시험 안 붙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상종가를 치죠. 이때 미국을 갑니다. 미국에 연인 영구 징계라든지 뭐 6개월 징계를 받으면서 미국을 가면서 이제 서서히 빵이 시작. 진짜 이렇게 빵빵빵이. 거기서 또 골프를 접하잖아요. 야, 이제 빵에 큰 사막을. 그렇죠. 거기서 대지항에 이제. 빵이 시작되고
한국 돌아와서 방송을 하면서 처절하게 실패하면서 여기서 회복 불러. 김용만 씨하고 콤비로 왔었는데 김용만 씨가 저보고 형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그때 연락이 왔어요. 도전 출연 특급 MC 보자고.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MC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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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뭐 모든 프로그램이 심지어 유행어라는 게 그냥 내가 그냥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날 가니까 막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오 희한하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야, 내가 오마이갓 그러면 그 다음날 오마이갓 이라고. 예, 모든 게 하면서 제가 이때부터 5년 동안 하루에 3, 4시간 자고 방송에 1년 동안 1월 1일 되면 12월 31일까지 스케줄이 다 찼어요. 여기서 골프 시험 본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때 또 돈을 다 꿔줘 내가.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돈 있는데 못 꿔줄 수가 없다고. 이때 다 꿔줘. 이제 몇 년도 이때 2002년도 월드컵 때입니까? 2002년 월드컵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때부터 거의 5년 동안에 집, 논두렁 뭐 이런 데만 이제 5년 동안을 가지고 이게 왜 가냐면은 워낙이 몰려드는 빵에 1분만 편안해 봤으면 하루에 한 분만 웃어봤으면 이런 것이 나에게 1초 1초가 고통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이제 이때부터 지금까지가